짧은 하루의 일과를 마쳤습니다. 인천 은광학교 은광원. 네, 은광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잠시 이분들과 함께 했지만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정아영 우리 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은 평생을 함께하는 동역자요, 또 동반자요, 가족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이지만 저희 북인천 라이온스 클럽과 같은 많은 클럽들 또는 많은 봉사단체, 기업들이 하루하루 같이 챙겨준다면 1년에 열흘이라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봄바람, 가을바람, 여름바람, 겨울바람도 쐬고 또 즐거운 곳에 가서 맛있는 식사도 하는 거, 이거 이분들에게는 참 특별한 일인데요.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버스는 특수한 장비가 있어서 이렇게 리프트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예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부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은 무슨 이제 2호차입니다. 2호차 우리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씨 아까 봤었고요. 아까 제가 이름을 봤었는데 이름을 남승희 씨. 우리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많은 분들 집에 가셔서 오후 또 일과 보시고 또 내일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북인천 라이온스클럽뿐만 아니라 인천지구 사무사회 인천지구 또 육지역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광원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